삼성화학공사의 경기를 화성 종합축구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지호입니다. 오늘 더 말씀에는 팩펠레 백현기 해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덮어드리겠습니다. 홈팀 화성FC입니다. 김학철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키퍼 박성민, 포백에는 조영진, 박재환, 김성환, 김도영, 2선에는 공용훈, 황진산, 박태웅, 심재혁, 최전방에는 최영훈과 김효기 선수가 나섭니다. 네. 김효동공사입니다. 김기화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키퍼 최진백, 3명의 수비수입니다. 윤병권, 안재훈, 박승욱, 4명의 미드필더 김희성, 정현식, 박재성, 이승민, 최전방 3톱에는 최영우, 최정용, 이강욱 선수가 나섭니다. 네, 직전 경기 파주시민촌 불을 뿜어야 하는 부산교통공사입니다. 자, 오늘 최영우 선수죠. 지금 헤어스타일이 바뀌었거든요. 네. 자, 굉장히 머리를 짧게 이 경신적... 네. 현재 골을 터뜨린 지가 6경기가 됐어요. 네. 그만큼 최용우 선수가 득점 감각을 빨리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부산교통공사 라인업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곽성 주심의 휘슬과 함께 오늘 경기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자, 화면 왼쪽에 오렌지색 유니폼이 화성FC, 화면 오른쪽에 흰색 유니폼이 부산교통공사입니다. 네. 일단은 화성FC 초반에는 이 4명의 수비수 그리고 이 앞쪽에 위치한 황진산 선수가 빌드업에 참여를 해주고 있는데 네. 계속해서 포지션을 파괴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화성 입장으로서는 이 포지션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오, 지금 자, 전방 압박이에요. 왼쪽으로 뿌려줬습니다. 왼쪽으로 빠르게 뛰다가 본인이 느꼈잖아요. 네. 손을 들고 그냥 그라운드에 털썩 눕는 장면이 떠오르는데 그만큼 이 축구 선수들에게 햄스트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사실 이 타박도 타박이지만 본인이 그렇게 느끼면은 치명적인 부상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죠. 아, 조동건 선수에게 의존하는 역할이 또 많았던 하는 그런 것을 방증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기존 경기보다 중원에 조금씩 숫자를 늘린 부산이기 때문에 네. 화성도 쉽사리 중앙 쪽을 공략하지는 못하면서 롱패스로 하는 게 네. 조영진 선수가 또 앞쪽에서부터 이렇게 압박을 해준다면 부산교통공사가 잘하는 이 윙플레이가 잘... 오! 이거 오버슈트! 골! 최영우가 결국 해줍니다! 와, 최영우 드디어 또 골맛을 보네요. 자, 오랜 침묵에서 최영우가 빠져나왔습니다. 스코어는 1-0. 아, 본인도 이 답답한 순간이 정말 많았을 텐데 네. 아, 오늘 경기로 이렇게 골을 만들어내므로써 좀 혀를 뚫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삭발투혼으로 올려줍니다. 네. 자, 어시스트를 또 기록을 했네요. 그렇죠. 자, 빠르게 또 걸어줬습니다. 아, 지금도 곧바로 하는데 오른발 슈트! 골키퍼 박성민이 막아냈습니다. 아, 지금 최종용 선수의 오른발 강시 내리지 못했습니다. 뒤쪽에서 자, 왼발 슈팅! 오우, 몸을 날리면서 막아냈습니다. 한번 박스 안쪽 패스 투입됩니다. 크로스 올라왔고 헤더! 돌려놨고요. 뒤쪽에서 오우! 자, 여기서 머리를 선택했습니다. 네. 자, 지금은 수비에 굴절되면서 바운드가 한반기가 지나갔습니다. 시간 빠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제 마음은 점점 더 초조해지고 네.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자. 올려줍니다. 아, 좋은데요. 오버슈팅! 골! 이번에는 최정용이 응답을 했습니다. 와, 지금도 오버래핑한 이강욱 선수가 또 본인의 스피드를 살리는 크로스를 넣어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최정용 힘들이지 않고 최영우 선수였죠. 네, 돌파가 있었고 여기서 크로스가 너무 다 좋았습니다. 자, 정말 정확한 택배 크로스. 네. 전반전에 화성의 공격을 보게 된다면 황진산 선수를 필두로 한 중앙에서의 썰어 들어가는 공격이 있는데요. 자, 지금 자. 수비 3명, 공격 3명이거든요. 오른발 슈팅! 오,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와, 확실히 자신감이 올라와 있어요. 최영우 선수 패스. 그리고 최영우와 최정용까지 살아나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전반을 마무리하고 있는 부산교통공사입니다. 자, 이렇게 전반이 종료가 됐습니다. 최영우 선수와 최정용 선수의 연속골이 터지면서 부산교통공사가 2-0으로 앞선 채 전반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강욱 선수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이강욱 선수가 또 투입이 되자마자 홈팀 화성FC입니다. 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또 이 경기가 끝나면 휴식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양 팀이 오늘 경기를 또 잘 마무리해야 전반기를 굉장히 또 기분 좋게 마무리를 짓고 후반전기에 맞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중앙 쪽에서 나오고 있는 부산교통공사고요. 그렇죠. 쭉쭉 치고 들어갑니다. 그대로 슈팅! 오우! 자,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오, 지금은 굉장히 기습적인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네, 최정용 선수 이승민 앞쪽 전지 패스 연결했습니다. 이강욱 치고 들어갑니다.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올라왔어요.
뒤쪽. 네. 공 살아 있습니다. 오른발 슈팅! 오호. 자, 지금은 리얼을 공략했습니다. 네. 지금도 이강욱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부터 과감하게 박태용이 준비합니다. 박태용의 오른발! 박태용이 여기서 프리킥을 집어넣었습니다. 와, 지금 박태용 선수가 가까운 쪽 포스트를 살짝 키를 넘기는 슈팅을 하지 않은 빠르게 돌아섰습니다. 자, 잘 빠져나왔습니다. 중앙 쪽 오른쪽 바라봤습니다. 한상훈인데요. 자, 중앙 쪽에 선수들이 있는데요. 잘 내줬고요. 고! 지금은 크로스 올린 것이 굴절되면서 골대 쪽으로 향했습니다만 네. 최진백 골키퍼가 잘 쳐냈습니다. 자, 지금 화성으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 패턴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을 또 부산교통공사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자, 헤더 떨고 났습니다. 자, 이런 공격을 네. 말씀하신 거죠. 지금도 들어오자마자 심은 선수가 또 존재감을 과시를 해봤고요. 네. 굉장히 조영진 올려줬고요. 자. 뒤쪽인데요. 자, 공격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얼리 크로스 올라갑니다. 저 헤더 떠올랐고요. 오버슈트! 슈퍼세이브! 와, 바로 이 패턴이거든요. 네. 자, 지금 준비된 패턴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심우현의 재단 그대로의 플레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경기 끝까지 또 지켜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올려줍니다. 뒤쪽. 자, 오른발 슈팅. 오. 자, 지금도 살짝 빗 맞으면서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오른발 각도에 걸렸기 때문에 또 박태용 선수가 중거리 슛. 자, 시그널 뒤에 올려줍니다. 저... 헤더! 오, 네. 자, 수비가 가까스로 높게 차올렸습니다. 자, 계속 이어집니다. 박스 안쪽 곽성찬이 걷어냈습니다. 더운 날씨에 정말 이 정도 시간까지 뛰게 된다면 정말 체력적으로 힘듦이 네. 올 거예요. 전지 패스 연결했습니다. 와, 박스 안쪽 좋습니다. 올바스 오호! 디얼라! 쐐기골입니다. 자, 이강욱 선수가 오늘 경기에 쐐기를 박습니다. 스코어 3대 1. 아, 지금 이강욱 선수가 오늘 경기 내내 호시탐탐 이 세컨볼에 대한 또 찬스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네. 자, 지금은 잠시만요. 지금 주심과 부심이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강욱 선수가 네. 첫 번째 슈팅이 나올 때 위치가 조금은 앞서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옵사이드가 네. 선언됐습니다. 아, 이강욱 선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찬스가 흘러갔고 그렇죠. 화성 입장에서는 자, 이 공이 황진산에게 연결됐습니다. 자, 지금 높게 떴는데요. 골키퍼! 네. 자, 지금은 차징 반칙 선언됐나요? 네, 골키퍼 차징이 선언이 됐네요. 자, 굉장히 아찔한 상황이 연출될 뻔했습니다. 자, 지금도 네. 그대로 경기 끝냅니다. 네. 자, 주심의 수술과 함께 오늘 경기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부산교통공사가 화성FC를 상대로 원정에서 소중한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부산교통공사가 리그 초반부터 잘해왔던 그 역습 패턴이 빛을 발했던 경기고요. 네.